안녕하십니까. 대현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금은시 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부모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72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네.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오늘 저녁에 이벤트 두 가지가 있죠. 내일 새벽과 함께. 그래서 CPI, FOMC가 있는데요. 네, 사실은 FOMC가 가장 중요하고, FOMC에서 점도표 있죠, 점도표. 예. 거기에 이제 어떻게 예상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두 번의 출렁임이 있을 겁니다. CPI 발표되면서, 그 다음에 출렁. 그 다음에 우리 파월 형님이 얘기하면서 출렁. 예, 그렇게 될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예상은, 물론 동결이지만, 예, 오늘은 이제 6월 12일 동결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도 동결이고요. 이제 문제는 9월 달인데, 이제 9월 달에 예, 인하 쪽에 살짝 1% 정도, 아니네, 0.9%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실치가 않다, 이제 그런 뜻이고, 자, 11월 달은 그냥 만약에 인하하면 동결, 12월 달도 그냥 동결입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려갈 확률이 적다는 얘기죠. 금리 인하가. 뭐 선제적 금리 인하 등 여러 가지 뭐 말이 많지만 연준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요. 네, 아직 부러지는 데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안 내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시장을 보시고요. 아, 그리고 이제 9시 반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전월비가 예상은 0.1%로 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전년비는 3%인데 중요한 거는 작년 7월 달3% 찍고 이게 안 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출렁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제 채널에 가시면 다음 카페를 연결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거기 캔들 기초 강의에 크크님께서, 구독자 크크님께서 올려주시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이제 골드에 대한 내용이 5월 말에 올라왔는데, 제가 확인하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 제임스 리카즈 아시죠? 유명한 경제학자시고 그다음에 대단한 경제 전문가죠. 그런데 2026년까지 15,000달러까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측을 업데이트합니다. 얼마? 27,000달러. 요거를 제 채널 첫 댓글에 네, 요거를 올려놓겠습니다. 요 내용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예측한 게 아니고요. 정확한 도구와 모델을 기반하고 그래서 요런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27,000달러. 그러면 지금이 몇 달러죠? 네, 2,300달러니까 10배 뛴다는 얘기예요. 기간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앞으로 네, 금의 시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미 선물 시장입니다. 살짝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자, 유럽은 네, 마찬가지 예, 강보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비트코인입니다. 자, 유동성 확대와 축소. 그 다음에 예, 지금 유동성 확대했다가 지금 축소되는 과정에 있고요. 지금 네, 4개월에 걸친 고점을 만들었죠.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3월 달 예, 고점. 그 다음에 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째죠. 실패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여기 저점이 있는데, 5만 7천이거든요, 여기가.
네, 만약에 여기가 이제 무너지면, 자, 보시겠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건 끝난 겁니다. 골로 가는 거죠. 왜냐면 지금까지 세력들이 이 박스권에다 가둬놓고 간을 본 거죠. 뭔가 변화가 있나 해서. 근데 변화가 없죠. 그러면 얘는 철저하게 유동성 확대와 축소입니다. 네. 유동성에 움직여요. 그걸 증거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네. 코스피고요. 똑같죠? 네. 저 올라간 폭만 좀 다르지. 그 다음에 테슬라입니다. 똑같습니다. 예. IPO 시장, 기업 공개 시장, 예. 나스닥. 유동성 확대 축소가 똑같기 때문에 이쪽만 틀린 거예요, 지금. 이제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제 그런 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무너진다? 아, 이제 골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주식은 중소형 은행 대형주가 있는데, 현재 파산 행렬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중소형주 이제 거의 다 망했고요. 은행도 현재 지금 망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어마무시한 은행 위기가 지금 한 번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작년 3월 달과 같은 이런 거 터지면 서프라임 때도 그랬고, 아, 저기 팬데믹 때도 그랬고요. 요거 하나 터지면 이제는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 위기로 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역은행도 보니까 더안 좋아요, 상태가. 그래서 은행들 지금 심각한 문제로 접근이 되고 있고, 은행 문제는 예, 부동산과 같이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껄떡대고 있는 게 누구죠? 네, 대형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상 최고차 지금 찍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애플. 애플은 예, 어마무시하게 폭등을 시킨 다음에 살짝 구글 고점, 엔비디아. 자, 엔비디아가 이제 중요한 그 타겟 목표가 되겠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6월 6일 고점이 예, 역사상 고점이에요. 네. 이게 뭐죠? 액면 분할 했고 요날 뭐가 던졌다가 다시 이렇게 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차트 보니까요. 그래서 여기 이제 120달러가 이제 붕괴되는 그 시점들이 있을 겁니다. 요거 확인하셔야 되고. 자,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요게 엔비디아랑 단짝인데 못 가고 있죠. 그다음에 ARM 마찬가지. 고점에서 지금 얘도 이러고 있고요. 자, 아마존이죠. 네, 아마존. 네, 어때요? 네, 쌍봉, 트리봉. 네. 그다음에 메타 고점. 네, 그다음에 테슬라 완전 빠그러 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에 집중하시고, 지금 엔비디아가 주춤하니까 또 세력들이 애플과 마술을 갖고 또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 진짜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증시는 사상 최고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과 은행이 연계돼서 좀 문제가 될것 같고, 그래서 올 하반기 내년 상반기가 위험하다. 네, 은행도 위험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 있고. 자, 미 국채 상황은 뭐 크게 세게 반등이 안 되고 있죠. 가격이 폭락했다가 반등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은 계속해서 역사를 쓰고 있다. 나스닥이고요. 선물입니다. 나스닥 선물. 마찬가지 국채 10년물도 가격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그다음에 반등을 주고 다시 내려오는 이런 상황. 그다음에 예, 마찬가지 주식시장 S&P 500 선물도 하락하고 다시 역사를 찍는, 네, 비슷한 흐름이지만 뭔가 조금 틀리는, 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를 잘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국채가 지금 엄청난 무슨 코스닥 잡주도 아니고 이렇게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네, 안 좋은 현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것 같고. 자, 3개월물 정책금리 어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이러고 있고요. 자, 2년물, 자, 5년물, 그 다음에 20년물, 그죠? 30년물. 예, 이제 장기물은 살짝 조정을 줬다가 지금 예,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라고요? 네, 금리차입니다. 이 금리차가 해소가 안 되면 경제 상태는 계속해서 악순환의 예, 연속이다. 10년과 2년도 계속해서 지금 보니까 예, 계속해서 역전이 되고 있고. 자, 30년과 5년. 그래서 월봉에서 중요한 이슈가 뭐죠? 급등하는 구간들이 나온다는 거죠. 10년과
그 다음에 2년도 마찬가지죠. 급등 구간이 나오면 항상 뭔가 경제적인 문제가 불어질 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더라. 예, 그거를 명심을 하고.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내릴 생각이 없어요. 파월만 그냥 주댕이만 갖고 나불나불 할 뿐이지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할 의지가 없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잘 명심하시고 잘 보라. 이거 진짜 위험한 겁니다. 계속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역전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망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미국만 망하면 서프라임 때처럼 미국이 전 세계랑 같이 동조해서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지금은 워낙 미국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갖고 동조를 안할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취하는 방법은 네, 경제를 다 망가뜨려서 다시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는 아주 검은 속내를 아마 이번에 드러낼 겁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절대 금리는 안 합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호주 달러 어때요? 못 가고 있죠. 달러 강세 때문에. 달러 계속 강세 유지하죠. 신기하죠? 이게 이제 유지하는 이유가 그 쪽발이들 때문에 그래요. 쪽발이들 때문에. 그래서 유로도 네, 일종의 희생양이지만 희생양인 걸 몰라요. 그 정치하는 놈들은 대가리에 떡만 들어갔고, 그래서 자, 요런 상황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아무튼 유럽은 어떤 위기가 지금 목전에 있는 것 같고요, 확실히. 자, 그 다음에 중국도 만만치 않죠, 지금? 환율이 살벌하지요? 예, 살벌합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일본은 더 해요, 지금. 그래서 왜 대체양의 변수냐? 이게 지금 내려와야 되는데, 예,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야 되는데, 그럴 의지가 없어요. 일본 애들은. 왜요? 예. 미국하고 딜을 했기 때문에. 무슨 딜? 자, 이렇게 해주면, 네, 뭔가 얻는 걸 주겠다고 얘기를 약속을 한 거죠. 예. 뭐, 동북아시아의 패권이라든가 이런 거 등등등. 그래서 지금 뭐 자국민이 뭐 뒤지든 말든 그냥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진짜 더리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이제 몰려올 건데요. 지금은 눈에 안 띄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금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300달러를 지켜요.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거레일 있다가 쭉 올렸죠. 또 세력이 누릅니다. 그러면 그전부터 박스권을 돌파할 때부터 전문가 심상치 않았죠. 3월 달부터. 그리고 쭉 올렸다가 눌렀는데, 아, 웃기네. 그러면서 쫙 올라가죠. 네. 세력이 누를 수가 없어요. 근데 살짝 또 눌렀는데 그게 2300달러야. 다시 올렸죠. 네, 사상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5월 20일 날. 또 눌렀어요. 웃기네. 또 그러고 또 올렸다가 또한번 눌렀습니다. 그런데, 네. 굴복 하나요? 지금 굴복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6월달 잘 보시면 이거 다시 넘어가면 2400달러 넘어가면 완전히 그 달러 패권 세력은 쇠되는 겁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쌍바닥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 요거는 좀 장기간 박스권으로 갈 확률이 높죠. 박스권. 예, 요거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지금 쌍바닥으로 지금 되고 있다. 상당히 의미가 심장하다. 그 다음에 은은 더 해요. 널뛰기가. 여기도 보시면 쭉 올라왔다가 4월 달, 3월 달 시작하고 누르고 확 눌렀죠. 그 다음에 쭉 올렸다가 사상 최고치가 아니고 아무튼 몇십 년 만에 최고치를 딱 찍고 누르고 막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보이시죠? 싸우는 게. 그러면 확 내리면 확 올리고 또확 내리면 또확 올리고 확 내리면 지금 딱 버티고 있죠. 네, 웃기지 마라 말 그래. 그러면서 네, 지금 4거래일째 이렇게 저점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라고. 그래서 자, 금 같은 경우도 자 제가 뭐라고요? 모든 위험을 해제하고 아까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27,000달러. 지금 2,300달러니까 약 10배가 뜹니다. 10배. 자, 그거는 뭘 보는 거다? 여기서 8배 갔었죠? 70년대 8배? 예. 요때는 몇 배? 7배? 그러면 27,000달러니까 현재에서 몇 배? 10배. 충분히 가능한 얘기다. 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살벌합니다. 어마무지하고요. 그러면, 은은요? 은은 어떻게 될까요?
금이 10배 가면요, 이거는 한 3배 정도 더 가요. 예. 한 30배 간다고 보시면 돼. 여기서 30배면 얼마예요? 네, 900달러입니다. 900달러.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간다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작했으니까 잘 보시고. 자, 금도 시작, 은도 시작. 근데 주식은 고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은 뭘 하시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잘 하세요. 오늘 아주 의미 있는 댕댕이의 입금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잘 받았고, 괜히 개털대지 말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실물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현금이 있으면 나중에 진짜 주식을 싸게 사고요. 실금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 나중에 900달러와 그 다음에 언젠가는 되겠죠. 예, 얼마? 27,000달러. 예, 살벌하지요? 예, 가능하단 얘기죠. 왜? 부채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면 현금 있으면 나중에 주식을 싸게 살 것이고 실물금은 있으면 모든 자산이 헤지가 되면서 나름대로 수익도 올리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내가 살수 있는 금융줄이 된다. 그 다음에 제가 말하는 숏 포지션 일부죠. 그래서 현금 6, 실금 1, 2, 숏 2.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구성하고 있으면 앞으로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자, 구리도 일단 멈춤했습니다. 지금 상품 시장을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유가가 지금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여기 상승,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락이 아니고, 다시 상승. 예, 드디어 RSI 52.8, 그래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앞으로 오일 쇼크 일어날 수도 있다. 물가 자극한다. 연준은 절대로 요거 핑계대고, 될 대로 물가를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자, 다우지수입니다. 쌍봉, 선물. 네, 그 다음에, S&P 500에서 그림이 어때요? 지금 똑같죠? 세 개가. 똑같죠? 나스닥 100 선물입니다. 아, 동일 가중치입니다. 나스닥 100. 어? 진짜 그러네. 똑같네. 오호, 이거 봐라. 그러면 지금 동일 가중치와 다우와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은 네, 일부 종목에 의해서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네, 이제 골로 가는 일만 남았어요. 네, 잘 판단하시고요. 주봉을 보시면 쌍봉이고요. 이제는 역사적 고점을 찍고 이게 120년 만의 고점입니다. 골로 갈 준비가 된 거죠. 지금 몇 주째냐면 4주째 못 가고 있어요. 이거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 예, 판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월봉을 보시면 예,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래서 최장기간에 뭐가 생겼다? 다이버전스가 생겼습니다. 여기 고점하고요. 이렇게 올라왔죠.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는요. 그냥 상상을 초월합니다. 18,000 그다음에 7,000 가는 겁니다. 요거 조심하세요. 예. 뭐 때문에 가는지는 예, 이제 뚜껑을 까봐야죠. 뭐가 터지는지. 근데 터질 거 너무 많아요, 지금. 배 터지게 터질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예, 여기 120m 중심선과 그다음에 하단선인데 중심선에 맞은 거는 2008년 서프라임이고요. 그다음에 하단선까지 간 거는 누구다? 예, 대공황 때 갔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앞으로 진짜 어마무시한 일들이 발생이 될 것이고요. 대공황 때한 3년 갔습니다. 서프라임 때는 금방 내려갔고요. 그래서 금방 내려가고 천천히 쭉쭉쭉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 그 다음에 S&P 500 선물이 역사를 계속 찍는데 얘는 계속 바닥이에요. 조만간 터널 것이다. 예, 폰만 잡았다가 지금 이러고 있죠. 네, 그래서 뭔가 트리거로 나올 것 같고요. 자, 동일 가중치입니다. S&P 500. 예, 다우지수보다 나빠요. 그림이. 동일 가중치는. 보실래요? 이래요. 그래서 여기 143 있죠, 여기. 여기 뭐냐면 50개월 선인데 요게 지지선이거든요. 일단 1차적으로 여기까지 내려올 거예요. 다이버전스 크고요. 그래서 S&P 500 일봉인데요. 역사적인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껄떡껄떡대고 있고요. 월봉에서 지금 고점에 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추세에 지금 다 걸려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뭔가 대변곡이 일어날 걸로 보이고 잘 판단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동일가중치 쌍봉 못 가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 네, 똑같이 100개 종목을 뭐 엔비디아든 뭐 마소든 뭐다 똑같이 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못 가고 있는 얘기고요. 예, 큰 쌍봉이죠. 예, 이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동일 가중치라도.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명심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 예, 그래서 요런 거 동일 가중치 숏을 딱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나스닥 선물은 A파, B파 플랫 연장 패턴으로서 정확하게 여기 도달하고 있죠. 19,224. 예, 도달했죠? 예, 정확하죠? 이게 플랫 확장인데요. 네, 예, A파. 자, B파인데 여기 100%에서 얼마? 138.2까지 찍고 지금, 네, 플랫 연장 패턴을 만든 겁니다. 물론 좀더갈 수도 있어요. 네, 살짝 이제 시장이 미쳐 있으니까. 그러면 원래는 흐름은 어떻게 돼요? 하락 반등하고 여기서 내려왔어야 돼. 작년 10월 달 이때. 그러면 아무 탈이 없어요. 조정도 잘 주고, 네, 원만하게 딱 갔는데, 요거를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얄망구 누님께서 노망이 나갔고, 완전히 그냥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마 얄망구는 지옥 가면요, 완전히 황금에 묻혀갖고 그 무게 못 이겨서 완전 압사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요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 아주 지글지글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예, 언제? 예, 2020년 고점과 여기 2021년 12월 고점을 연결했는데 오버슈팅 됐다가, 그러면 앞으로 그림은 어떤 그림이 나오냐? 정확한 그림을 제가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하락과 반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 무시무시한 대폭락. 그래서 헤드 앤드 숄더. 그래서 이 파동.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무시무시한 이거를 기대하시고요. 여기서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예, 마지막 파이널. 이거 지수기 때문에 몇몇 종목만 건드리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은 대공황급의 폭락이 예견되어 있는 바. 지금 이게 아까하고는 틀리죠. 그죠? 동일가중치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실물 금문을 가지고, 그 다음에 현금을 가지고 대비한다. 숏은 조금만 한다. 예. 뭐,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 들어가는 거는 온몸에다가 기름을 끼얹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상 최대의 서학개미가 미국 엔비디아나 이런 거 등등등 산다고 그러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게 지금 역사적 고점인데, 여기서 6월 6일이 현충일이네요. 이게 역사적 고점인데, 이거, 만약에 무너지기 시작하면 약도 없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요거, 꼬리는 생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예, 뭐가 있느냐. 아, 요 음봉이 뜨나 안 뜨나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예,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요. 잘 보시기 바라겠고. 자, 선물 시장 이렇고요. 다시 한번. 제임스 리카즈 이분이, 예, 27,000 골드.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으니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려놓겠습니다. 참고 잘 하시고요. 네. 아무튼 요 내용을 주신 크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전환의 시기에 있기 때문에 이 전환의 시기에 준비. 그래서 제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 되고, 준비와 대비를 안 하시면, 예, 그전 같지 않고 한 방에 골로 가는 상황이 생긴다. 한 방에, 예,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예전하고 틀려갖고. 예. 그래서 대공황급도 3년, 2년이 아니라 6개월, 3개월 만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준비하시기. 투자는 각자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근데 참고 잘 하시는데요, 댕댕이들이
가끔 와갖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요. 너는 뭐 먹고 사니? 손가락 빠니? 네, 열심히 잘 먹고 밥잘 먹고 잘 자고 네,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요즘 날씨도 많이 더운데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의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